35큐브에 있었던 핑거 레더를 이제 더 이상 35큐브 안에서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인분한테 이제 줬고요. 그리고 현물 상태에서 이제 다시 키워도 되긴 하지만은 원래 본래 목적이었던 외부 여과기하고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리셋도 할겸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외부 여과기 설치하고 이제 좌측 끝에는 거리식 여과기로 유막 제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충 수통이랑 수류 모터, 그리고 히터,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선풍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노베이션 거 제품이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류를 원활히 생성시켜주는 제품인데 저게 동작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부 여과기 출수구에다 그냥 꼽아놓은 상태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락부터 세팅을 할 거고 요번에 락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평상시라면은 그냥 중앙에 이제 락을 배치를 해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좌우에 락을 배치하고 약간은 그러니까 조금 그 절벽에서 뭔가 깊이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뒤에 보시면 약간 제가 어둡게 이제 유리를 해놨는데 저건 뭐냐면 그냥 비닐봉지입니다. 검정색 비닐봉지를 그냥 테이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살짝 뜨죠. 저기는 어차피 샌드랑 락으로 가릴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락 세팅부터 해볼게요. 네, 대략 락 세팅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동굴을 두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이제 벽을 세워서 가급적 이제 유리 청소를 덜할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생각보다 락이 이 35큐브의 이 작은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 끝까지 올리려고 했었는데 올리질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형태입니다. 어차피 바닥은 더러운 건 상관없는 게 샌드 깔면 상관없으니까 이제 샌드 좀 깔아볼게요. 락 세팅을 조금 다시 했는데요. 기존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위로 좀더 올리고 아치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굴이 하나 있고요. 저 뒤에도 이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많이 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숨을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점이 약간 이제 뭐 먹이가 부패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물만 바로 넣겠습니다.